안녕하세요. 보모네 교육원장 서수진 아나운서입니다. 자, 오늘은요, 보모네에서 234기 5기의 2차 드림 테스트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내부에는요, 우리 드림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설렘 받을 떨림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생생한 드림 테스트의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각자 꿈이 있어서 오늘 금요일 밤인데 이 자리에 와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지금 마음속에 목표로 하고 있는 꿈을 가슴 속에 새기고 정말 될 때까지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을 두드리면 언젠가 정말 보문 아카데미 프레이즈처럼 봄날이 온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 시절 이런 문문 현답의 실제를 느꼈습니다. 라디오 DJ로서는 사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런데 뭘 가리키는지 진작 말하고 계신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대러 경제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토와 주권, 자유소고의 보탬이 될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의 현지 시간 2일 성명 중에 안녕하세요. 학살 현상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생 생생 이루기가 3년으로 몸으로 들어옵니다. 생체처벌을 비용이어로 매일 경기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입니다. 어떤 첫 번째로는 학번의 강도 말이 발표인데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문제가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딱서